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로 들어섰는데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올해가 지나갑니다. 자, 올해 우리 한국 사회와 정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남은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를 짚고 여러 가지를 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월요일에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이 마약과의 전쟁 문제가 이태원 참사와 압사에 상당히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징후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마약과의 전쟁이. 뭐 마약이 그렇게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 실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우리 생활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노동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여튼 뭔 전쟁을 벌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정권적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과의 전쟁인데 저는 이것을 노동과의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민주적 인식을 민주사회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노동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굳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이 화물연대 파업을 거론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화물연대 파업,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서로 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화물연대 노조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와 정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 문제를 결론 지으면 되는 것을 애초부터 아예 협상과 합의는 나 몰라 하고 강경 진압, 업무 개시 명령, 전 경찰력 동원, 불법 파업, 법치주의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의 현 주소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는 전혀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이 다 이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푸는 게 아니죠. 하여튼 법치, 강경, 뭐 명령 이런 말만 앞세우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과의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나 좀 잘 막지 그랬어요.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도 않으면서 애꿎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 안전 운임제에 대한 문제,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연일 나서서 강경 진압해야 된다, 불법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각종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으로 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자영업자들의 집단 운송 거부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나와서 이건 치킨집 사장에게 닭 튀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게 되면 노동조합 파업은 또 합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법치주의인가요? 불법이 아닌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 정말 황당합니다. 자, 근데 대통령의 언어가 더 무섭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이 합니까? 이거 어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영화. 거기에 나오는 언어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고통이 따르는지. 자, 이게 잔인한 발언 아닙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진짜 사회적 약자죠, 지금. 대규모 노조인 지하철, 철도 노조는 다 합상이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화물연대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한 고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국가가 이 보복성 폭력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형벌은 말이죠. 고시공부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형벌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덮쳐서 다 그냥 범법자로 해갖고 재판받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지도자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임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가만히 일정을 찾아보니까요. 화물연대 법 개시 당일부터 했어요. 당일부터. 지금이 11일째인가 12일째죠. 제대로 된 협상 한번 안 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지역별 운송거부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당일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아니,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당일부터. 네. 자, 또 뭐 여러 언어를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아니, 파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안전 운임제라든가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불법과 폭력입니다.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파업하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노동조합이 정치파업하면 안 됩니까? 정치투쟁이죠, 결국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정치파업할 수 있죠.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됩니까? 교사들은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뭐 정치 파업은 나쁜 거래요. 지금 민노총은 정치 파업하고 있지 않죠. 근로 조건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민폐 노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진석 퇴진 운동이다. 이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은 정권 퇴진 운동이다. 그냥 막 쏟아냅니다, 말을. 또 민주당하고 또 엮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돼서 대선 불복 좌파 연합이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운임제 여러분 저희들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현실성, 효율성, 수용성에 대한 논의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전 운임제를 통해서 과로와 과적과 과속이 방지되고 이것은 바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죠. 또 안전 운임제는 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정도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 정도도 우리가 타협과 협상과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합의하지 못한 사회인가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합의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국무회의에서 그 귀중한 시간에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연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그냥 질타하고 범법자들이라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폭력이라고 그러고요. 자,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이 안정성 문제, 이들에게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류산업의 안정성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성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고 우리 전체 사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예 방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우리 못 산다 이러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호주라든가 여러 캐나다라든가 여러 그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도에서 간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해결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지난 토요일이죠. 이민노총 집회에서 대통령이 노동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화물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해서 밟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6천여 명 노동자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자, 하여튼 온 나라가 화물연대 때문에, 화물연대 때문이 아니고요. 화물연대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치킨 완전히 대결, 대립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문제 우리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박예슬의 민심코 그리고 김병상 기자의 취재 후또 오늘 출연하게 돼 있는 우리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 시간에도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